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제번인 오리건 맵 점령전, 네, 점령전의 위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예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근방 식당 회관 세탁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숙사 근방은 2층, 네, 인질과 똑같죠. 식당, 그리고 회관, 회관도 똑같고 세탁실은 다르네요. 기숙사 근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기숙사 큰방입니다. 기숙사 큰방은 되게 크게 넓게 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 제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구간까지만 점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나가신다거나 여기도 돼요. 여기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되게 좋긴 하죠. 점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워도 다운이 되어도, 그러니까 프로스트 웰컴 매트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 부분에 있어도, 그러니까 일단 다운만 돼도 방 안에 있다면은 점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 프로스트 놓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디인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가 백업이 와가지고 노릴 수도 있고, 당연히 게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무서워서 달아난다 한다면은 그냥 바로 상대방한테 점령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쪽은 점령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 상대방이 복도에 있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걸 확인해서 그러니까 좀 피한다면은, 아니면 상대방이 침대 쪽에 있다거나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한다면은 점령이 끝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쪽 안으로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큰 방에서의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뚫어놓고 여기를 단단하게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여기도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트랩도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트랩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수류탄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점령 지역 주변보다는, 물론 점령 지역 안주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로밍을 상대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로밍이 한두 명 정도고 나머지 세 명이 전부 다 디펜스를 한다면은 프로스트가 여기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바로 근처에서 이렇게 지킬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점령 시간초가 그러니까 매우 촉박하지 않은 이상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멀리 깐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웰컴 매트를 밟아도 다운되어도 어차피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점령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여기는 막고 여긴 뚫어가지고 바깥쪽 창문을 볼 수도 있고요. 뚫어가지고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뮤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뮤트가 여기 하나 이쪽 하나가 되겠네요. 이쪽 이렇게 하나 처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드론을 막기가 쉬우니까요. 계단에, 그러니까 양 사이드 계단에 하나씩만 둬도 그러니까 드론을 충분히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두 개를 회수하고 여기 설치하고 창문 쪽에다 설치를 해서 퓨즈를 가급적이면 막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숙사 큰 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식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네, 식당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인질전 맵에서 말씀드렸던 주방과 같이, 주방과 식당은 같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 두 개, 여기 리인포스 두 개, 그리고 여긴 뚫어놓고요. 화장실 쪽은 당연히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막아놓고, 회관 쪽, 그 다음에 위에 트랩도어도 막아놓고요. 식당과 주방 같이 쓰고, 그리고 세탁실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계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씁니다. 화장실에는 뭐 카베라나 펄스 이런 쪽이 많이 쓰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는 이쪽, 그리고 이쪽쯤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회관에 있으실 거면 회관에 먼저 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방에 있다가 회관으로 가는 건 되게 어렵고요. 아니면 만약에 2층에 점령이 되어 있다 한다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2층에 있는 것도 되게 좋고요. 여긴 다 뚫어지는 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뚫어놓으신다면은 밑에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층에서 뚫어가지고 밑에 오는 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이외에 뭐 이쪽에서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짝 빼꼼 해가지고 저기 있는 상대를 죽인다던가, 혹은 회관 쪽 넘어가지고 타워 쪽에서 인질전과 마찬가지로, 인질전의 주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는 적을 이쪽에서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많습니다만은 로밍의 위치는 좀 뻔합니다. 살짝 네, 거기서 거기인지라. 네. 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되게 좀 빨리 끝내긴 했는데. 네. 여기서는 퓨즈 같은 경우에는 퓨즈 같은 경우는 2층에서 꼽기 때문에 2층을 점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층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점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을, 여기를 막고 여기도 막아, 여기도 막으면은 이렇게 안쪽에서만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공격팀은 여기를 뚫으려고 하겠죠. 히바나나 밴디시나, 그러니까 히바나나 아니면 서마이트나 대처 같은 경우가 여기를 계속 뚫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를 일단 막기 위해서 스폰킬이나 이런 걸로 서마이트나 히바나를 먼저 죽인다면은 상대방이 올만한 곳이 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은 다시 또 뒤로 가가지고 회관 쪽에서 주방으로 노릴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화장실에서 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1층 회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회관입니다. 회관 같은 경우에는 점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리케이드, 여기 바리케이드, 여기 앞쪽 바리케이드까지 한다면은 여기 안쪽이 점령한 구간이고요. 상대방은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쪽 양쪽이나 이쪽 양 사이드에서 걸쳐가지고 점령하라고 빼고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의외로 당연히 오진 않는데 이쪽에는 막 바로 들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입구도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살짝 걸쳐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맵을 좀 넓게 써야 하는 오리건의 맵인 만큼 점령에서도 그러니까 2층을 당연히 써야 되고요. 우리 여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붕에서 여기 있는 걸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지붕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리인포스는 당연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점령인 만큼 여기에서 트랩도어를 부셔가지고 날라오는 수류탄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도 트랩도어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나 이런 데에다가 하긴 하지만 어차피 다 리인포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2층에서 퓨즈를 놓겠죠. 맵을 좀 더 넓게 쓰시려면은 여기나 여기를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2층을 커버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여기 리인포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옆으로 서마이트가 아니면 히바나가 양옆으로 온다면은 쌈싸먹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길 하나를 뚫어놓고, 그러니까 점령이니까 여길 하나를 뚫어놓고, 여길 뚫어놓고 그쪽 2층과 같이 막 붙어가지고 맵을 넓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계시고요.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점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걸치기만 하면 일단 점령이 되기도 하고요. 다운된 상태에서도 점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수비 입장에서는 다운돼도 막을 수 있어요. 점령을 공격팀 입장에서도 그 프로스트의 덫이 만약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 쪽이나 이쪽에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러니까 죽거나 죽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점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뚫린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리인포스가 어느 정도고 몇 개가 뚫린다면은 약간 횡한 구역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은원패를 잘 하셔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회관 되겠네요. 네, 오리건의 마지막인 네 오리건 점령 전의 마지막인 세탁실, 지하 세탁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이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까지 이용을 해서 여기를 막고 여기 계단까지, 그러니까 계단까지 이용이 됩니다. 계단까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기에서 계단에서 약간 그러니까 점령을 하는 것처럼 어그로를 하고 뒤에 있는 어군들은 뭐 뒤쪽으로 오거나 하겠죠. 세탁실은 점령, 그러니까 세탁실은 그러니까 인질의 비품실과 똑같이 지하 전부다 쓰시는 것이 되게 옳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는 막아놓고 아니면 여기도 뚫어놓긴 합니다. 여기도 뚫어놓긴 합니다. 의외로 여기는 막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런 곳은 다 막아놓고 막아놓고 빠른 점령을 위해서 그러니까 점령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도 뚫어놓는 편이 되게 좋죠. 그리고 트랩도어도 많습니다. 네, 인질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트랩도어, 세탁실 위에 트랩도어, 그리고 안쪽 위에 여기 있는 트랩도어까지 회관에 있는 트랩도어랑 트랩도어는 모두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질전 비품실 인질전과 비슷한 식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일단 설치를 많이 하는 캡컴 프로스트 예거라든지 뮤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이나 지하로 가는 끝부분에서 로밍이나 바로 들어오는 러쉬를 하는 상대를 저지하는 것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룩이나 닭이나 이렇게 암호가 좀 높은 애들은 이쪽에서 기다려가지고 상대를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카베라나 펄스, 뭐 발키리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좀 넓게 써야 하기 때문에 넓게 쓰고 1층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타워 쪽에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령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큰 방으로 되게 오진 않고 계단이나 아니면은 뭐 계단이나 트랩도에서 떨어지는 것이 되게 일상이기 때문에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방어팀 같은 경우는 여기 뚫어놓고 여기에서 살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엎드려가지고 이쪽에서 노리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되게 좀 빨리 알려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빨리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